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베트남 전기차 업체죠. 예. 빈페스트가 미국 증시에 데뷔를 했는데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자, 네. 빈페스트가 예. 지금 상장이 됐는데 포드와 GM의 시총을 넘어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진에 나오는 게 이제 소형 전기 SUV VFH라는 이제 모델이고 네. 저 모델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아이오닉5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시면 예.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시면 예. 네. 저게 이제 중대형 전기 SUV. 아, 이건 좀 커 보이네요. 예, 예. 요게 이제 VFH라는 모델이고, 요거는 지금, 기아의 EV9하고 좀 이제 비슷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전기차 모델을 이제 주로 갖고 있는 회사고요. 네. 지금 상장해서 이제 그 포드하고 GM보다도 오히려 이제 더 높은 시총을 한때, 지금 기록하고 있는 좀 그런 상태고,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일단 이제 이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이게 이제 베트남의 그 삼성이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예. 베트남에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 어떤 형태로 해서 지금 만들어졌냐면 첫 번째 이제 디자인 부분은 이탈리아의 이제 피닌파리나라는 이제 저게 스포츠카 업체입니다. 네. 그 업체한테 이제 디자인을 맡긴 거고요. 아하, 네.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모터라든지 여타 이제 기술 쪽은 독일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BMW나 이제 보쉬나 지멘스, 슐러, 듀오, 아이제만 같은 독일계 회사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많이 도와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은 이제 중국 고션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 회사가 예.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긴 한데, 폭스바겐의 이제 자회사예요.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로 있어서 조금 좀 애매한 느낌은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의 고션 하이테크나 그다음에 이제 CAT 배터리 뭐 BYD 배터리 이런 쪽도 이제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디자인 그러니까 외형은 이태리에서 가져왔고 예. 기술은 독일에서 가져오고 예. 배터리도 뭐 약간 애매합니다만 뭐 독일에서 가져왔다. 아, 주로 중국에서 갖고 왔다. 중국에서 예, 갖고 중국에서 왔다. 갖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까지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전기차라는 부분이 시장의 진입 장벽이 아주 좀 낮은 시장이다. 예. 이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온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특히 이제 엔진 부분이 가장 큰 진입 장벽인데 네.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엔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다른 쪽에서 다양하게 아웃소싱을 통해가지고 이제 아, 엔진 만들 수 있는 문제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내연기관 차를 갖고는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애초부터 이제 전기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좀 난립해 있는 이제 좀 그런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진입 장벽은 비교적 낮다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나스닥의 상장까지 지금 해서 시총이 이제 100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까지 지금 된 거고요. 네, 100조면 뭐 현대 기아 차보다 좀 높은 상황인 거죠. 예,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가 이제 그 현존하는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총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 네. 7,300억 달러니까 대략 한국 돈으로 보면은 대략 한 900조 원 정도 이제 시총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예. 2등이 도요타입니다. 이제 2,681억 달러. 도요타가 조용하기는 해도 계속 꾸준히 가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도요타가 네. 이제 현재도 뭐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파는 회사니까요. 네. 이제 거기다가 원래부터 도요타는 이제 이 생산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이 이제 극대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되게 수익성이 높은 회사예요. 이익이 많은 예. 회사라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3등 자리를 빈페스트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3위네. 세계 3위요. 850억 불이니까 한
100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 네. 4등이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5등이 폭스바겐, 6등이 BMW,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그 뒤 합쳐갖고 지금 합산해서 70조 원 정도, 621억 불이니까 지금 빈페스트는 네. 지금 현대 기아 현대차 기아 두 개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시총이 더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빈페스트 보면은 지금 100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시총도 전 세계 3위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이 궁금해지는데 예. 뭐 실적을 좀 내고 있습니까? 아, 일단 이제 뭐 현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명백한 고평가이긴 합니다. 예. 고평가도 지나친 고평가이긴 해요. 네. 예, 그 전에 이제 뭐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리비안 루시드 사례도 있었지만 이제 리비안 루시드보다도 오히려 빈페스트는 좀 더한 좀 느낌이 좀 드는 이제 그런 네. 회사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제 이게 차량 품질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악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판매가 되기는 한 거죠. 예, 판매는 일부 되고는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차를 사서 써본 사람 타고 다닌 사람들이 이제 되게 차량에 대한 악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여기저기서 뭐 이탈리아, 독일, 뭐 그다음에 중국 이런 데서 이제 다 갖고 와서 뭐 조립한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될 리는 없겠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6억 달러 손실을 기록을 했었고요. 네. 미국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팔린 차가 137대라는 거거든요. 너무 작은 수량 같은데요. 너무 작은 수량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기차들이 평균 PSR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주가 비율이 이제 2에서 한 3배 정도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전기차들이 평균이 그런데 지금 빈페스트는 PSR 15배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더라도 지나친 고평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요새 서학개미도 많으시니까 이제 빈페스트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좀 조심해서 좀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요거는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 비슷한 사례가 이제 루시드라고 네, 예전에 있습니다. 루시드 뭐 리비안 이렇게 버블이 예. 있었죠. 예. 그 루시드도 이제 2021년 11월 달에 상장돼서 초창기에는 되게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시총도 되게 높았어요. 네. 루시드가 이제 152조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9조 원 하고 있거든요. 그럼 빈페스트보다 높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최고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87%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 저 루시드 그룹에도 이제 국내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좀 물려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또 상장했던 이제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리비안은 165조 원까지 가갖고 이제 루시드보다도 네. 시총이 더 높았었고요. 근데 리비안도 지금 한 27조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최고치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84% 정도 하락해 있는데 일단 빈페스트도 상장 이후의 흐름이 저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라고 일단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거품 논란이 일면서 루시드나 리비안의 버블 계보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빈페스트의 미국의 돌풍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네. 한번 올려주시면, 예. 첫 번째로 이제 주가는 이제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익이 얼마가 나고 지금 현재 매출이 얼마가 나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벌을 건가, 앞으로 네.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할 것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지금 현대 기아를 합산해서 빈페스트만큼의 시총도 지금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연차에서 내는 이익은 주가하고는 지금 무관하게 시장에서 네. 움직이고 있다. 전기차를 얼마나 팔고 있고 얼마나 빠르게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주가에는 중요한 네. 이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내연차에서 나온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어디서 예. 뭐 디자인, 뭐 엔진, 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모아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스닥까지 상장을 시킨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예. 그 미국 특유의 이제 그 상장 제도 이런 거하고 좀 관련 있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자초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주가가 시총이 이제 그 전기차 회사들을 비해 갖고 오히려 뭐 뒤처지고 하는 이제 그런 이유가
전기차 같은 회사, 신생 전기차 회사들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제 뭐 생산 라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전환하는 비용이 아예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내연기관 그 공장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이제 노동자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는 정리를 해야 되는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 정리가 해야 되는 대상을 이제 이른바 자초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자초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이제 그런 숙제 같은 거 그런 이제 짐을 내연기관차 메이커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